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김한승 씨이고 또 한 분은 윤중열 씨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을 오늘 모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포트폴리오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예제 삼아 또 포트폴리오를 제작해서 만들어서 보내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포트폴리오 이렇게 만들어라가 되겠습니다. 보통 포트폴리오 리뷰를 할 때는 20장 내지 30장 전후의 사진을 요구받게 됩니다. 대체로 뭐 크리틱을 하거나 할 때는 한 20, 30장, 많으면 30장, 적으면 20장 전후 이렇게 해서 사진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제출할 때에 큰 주제, 큰 제목 아래에 20장이면 20장, 30장이면 30장, 10장이면 10장을 얘기가 되도록 스토리가 있거나 시적인 영상으로 꾸며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10장이면 10장을 각개의 제목을 붙여서 서로 연관성이 없는 사진을 10장을 보낸다거나 20장을 보내는 것은 포트폴리오를 보내는 기본 양식에서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우선 같은 주제의 사진을 10장이면 10장, 20장이면 20장, 많으면 30장까지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편집을 해서 앞에서부터 1번에서도 마지막 번호까지 잘 순서를 정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상대에게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보내야 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김한승 씨와 윤중열 씨는 그렇게 하지 못하시고 낮장낮장의 사진에 번호를 붙여서 또는 어떤 분은 번호를 붙이지 않고 그냥 저보고 네가 알아서 사진을 골라서 리뷰를 해다오 이렇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전혀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두 분뿐만이 아니라 아마추어들이 하는 아주 기초적인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 본 적이 이미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기본적인 양식을 전해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보낼 때는 반드시 하나의 제목을 정하시고 그 제목에 맞는 작가 노트도 쓰시고 또 그 제목에 맞는 주제에 맞는 사진을 편집을 잘 하셔서 순서를 잘 정해서 저에게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 그냥 사진만 달랑 보내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의 사진을 다 1920-1080 사이즈 픽셀 1920-1080 픽셀 사이즈의 사진을 따로 또 앉힙니다. 앉혀서 MP4 파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적어도 1920-1080 사이즈 안에 자신의 사진을 앉혀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저한테 포트폴리오 사진 10장을 보내거나 15장 정도를 보내주십시오 할 때 이미 그 설명이 되어 있어요. 1920 사이즈 안에 사진을 그렇게 크롭을 하거나 아니면 그 그레이 화면 위에다가 사진을 앉혀서 보내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만 달랑 보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앞으로는 그렇게 보내시는 분들의 사진은 제가 좋은 사진을 골라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훈련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사진은 김한승 씨의 사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승 씨의 사진은 뭐라 그럴까요? 얼굴이 없는 사진들이 대부분이에요. 얼굴이 없고 신체의 하체, 얼굴이 나오지 않고
목을 자른다든지 하체 부분이 거의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목도 각양각색의 제목이 있습니다. 김항순 씨의 제목을 보면 볼까요? 구석, 비즈니스, 생업, 엄마, 운전수, 인생, 일과, 자유, 전단지, 출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의 제목에 다양한 사진을 편집을 잘해서 하나의 주제에 맞게 그렇게 1장이고 15장이고 보내주셔야 한다. 그 중에서 제가 또 일정 부분을 셀렉해서 여러분들하고 사진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여성이 서 있습니다. 여성이 서 있는데 뭘 하려고 서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뒤에는 고양이 그림이 배경으로 나와 있고 또 두 번째 사진을 보면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토바이에 세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앞에는 아빠인 것 같고요. 뒤에는 엄마, 그 중간에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뭐 동남아 같은 데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긴 한데 이 사진이 어디서 찍혔는지는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경쟁이라고 하는 제목을 또 붙이셨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줄 서면 다 경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진을 찍고 그 밑에는 어물 같은 게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뭐 물고기를 사는 어시장인지 잘 알 수가 없죠. 다음 사진은 아빠와 딸에서 역시 발만 가지고 아빠와 딸의 이 상황을 아빠와 딸인 것을 보여주는 상황을 촬영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빠와 딸의 상황을 보여주는 발의 아이디어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해요. 이건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그 주위 부분이 너무 시끄럽다. 주제를 강조하기에는 주위에 걸터앉은 의자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시끄럽게 배치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좀 더 자기가 찍고자 하는 대상으로 바짝 다가가서 그 대상을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사진은 여성분 세 분이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데 하이힐을 신고 있고 그 뒤의 모습을 찍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딱히 무엇을 말하고 하는지 본인은 제목을 정했어요. 본인은 제목을 정했지만 전체적인 자기가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잘 전달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장난감 사진이 등장합니다. 이 사진은 대단히 위트가 있는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트가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하지만 장난감이 한 중간에 자리를 하고 있고 아이가 약간 발 하나 정도만 보이는 왼쪽으로 나가는 듯한 촬영 방법을 썼어요.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찍었는지 아니면 장난감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찍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찍어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이가 장난감을 끌고 있는 그 모습이 좀 허망해 보인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지만 특이한 화각이어서 저는 마음에는 듭니다. 마음에는 들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사진을 많이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사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될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사진의 제목은 출근이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일과였든가 출근이었든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마 구걸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순식간에 스냅을 한다고 이렇게 찍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이 남자 뒤에 있는 뭐라 그럴까요? 이게 벽이라 그럽니까? 아니면 철망이라 그럽니까? 역시 이 남자와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이미지가 등장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남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으면 그 남자가 만약 동양을 한다 그러면 동양 그릇이라든가 이런 게 등장을 하면 그 사람의 상황을 순식간에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일체의 정보가 없고 그냥 꿇어만 앉아 있고 그래서 우리한테 상상력을 대단히 요구하는 사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분이 무엇을 찍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아내기는 대단히 쉽지 않다. 제일 마지막 사진은 휴식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노동자이거나 아니면 거친 일을 하는 사람의 발만 찍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발이 가지고 있는 그 거친 삶의 흔적은 저희가 발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보이는 배경들이
대단히 정돈된 배경이 보여요. 정돈된 배경이 보여서 참 잘 사는 동네에 이런 분이 누워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율배반적인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분의 사진을 보고 있으면 8장의 사진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달리지 못하고 각양각색의 사진들이 찍혀있는 이건 편집된 것이 아니고 나열되어 있는 상태로 사진을 보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편집과 나열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편집은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사진, 첫 번째 사진을 고르면 이 첫 번째 사진이 또 다시 두 번째 사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런 노력이 전혀 없이 사진을 보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한승 씨에게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그 주제에 맞는 사진들을 셀렉팅하셔서 편집을 해서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은 윤중열 씨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열 씨의 사진은 전부 세로 사진이에요. 가로 사진이 한 장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로 사진만 이렇게 찍어야만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대단히 궁금하지만, 이분은 자신의 사진을 세로로만 해서 보냈습니다. 이분도 역시 이 순서를 전하지 않고 낱장낱장의 사진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자, 이거 참, 크리틱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한 장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이 어떠냐 이렇게 저한테 물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저희들은 이런 사진을 만약에 저희 학생들이나 저와 함께 공부하는 사진 집단 1호 친구들이 만약에 저한테 들고 왔으면 편집을 해서 가져오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한 장 한 장 초짜일 경우에는 한 장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역시 어느 정도 실력이 딱히면 자기 자신의 사진을 책임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중열 씨의 사진을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열 씨의 사진을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피어 있고 뒤에는 벽인 것 같습니다만 꽃이 피어 있는 이 장면 문이 있고 뒤에는 벽과 문이 있는데 꽃이 피어 있는 이 장면은 대단히 뭐라 그럴까요? 아주 가슴을 앤다 그럴까요? 그 사진의 구도도 좀 특별하게 찍으신 것 같고 해서 이거는 대단히 가슴에 와 닿는 사진 중에 한 장이긴 합니다. 근데 역시 또 세로 사진이에요, 그죠? 그다음 사진도 보면 역시 세로 사진으로 천정 깨어진 스레트의 천정 지붕 그리고 허름한 집이 찍혀 있습니다. 또 이거는 시간의 흔적인가 하는 제목인데 부재의 흔적, 부재의 증명, 부재의 흔적 이런 제목이었던 걸로 생각이 납니다만은. 오래된 우체통에 우편물들이 가득 쌓여 있는 것들 이런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아, 저기 사람이 안 산 지 오래되었구나. 다 보면 알아요. 근데 그것을 좀 더 드라마틱한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사진도 되게 대단히 잘 찍은 사진이기도 하고 드라마틱한 상황이 찍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 상황이 자신이 아는 것을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가슴에 와닿도록 툭 하고 던져서 가슴에 와닿도록 찍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냥 우체통에 우편물이 수없이 꼽혀 있고 누군가가 찾아가지 않은 우편물들이 그냥 쓰레기로 변하고 있는 장면을 찍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사진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이건 비의 유인처럼 이렇게 제목을 정한 걸로 생각이 나는데, 기와 지붕 위로 흐르는 전선에 빗방울이 맺혀 있는 것들을 찍었습니다. 대단히 을씨년스럽고 외로운 느낌이 잘 잡힌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제목이 보통 윤중열 씨의 제목은
말하지 않아도 그 알아 그 마음, 벽의 표정, 부재 속의 존재, 부재의 풍경, 빗물의 우희, 뭐 지킴이, 흐르는 시간의 풍경,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많이 정했어요. 어떤 부재하거나 조금 우울한 느낌의 사진들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잡혀있기는 하지만 좀 더 이것도 역시 편집이 되어 있어야 하고 좀 더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이분도 주제를 정하거나 제목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각자의 사진의 제목을 정해서 김호인 네가 한번 알아서 한번 크리틱해봐 뭐 이런 느낌이라고 느껴집니다. 뭐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의 주제에 잘 부합하는 사진을 잘 편집을 하셔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진은 대단히 사진적으로 멋진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보는 순간에 야, 참 사진 잘 찍었다. 사진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의 부재에 대한 큰 타이틀 속에 등장을 했더라면 좀 더 좋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벽만 찍었습니다. 벽을 찍었는데 이 사진도 저는 가슴이 되게 와닿았어요. 아, 참 사진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진 역시도 큰 타이틀, 큰 대제목 속에 존재했더라면 참 좋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낮장낮장의 제목도 훌륭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큰 제목 속에 사진을 여러 장을 엮어서 거기에 걸맞는 얘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다큐멘터리를 하거나 작가로 등장하는 작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사진도 빛이 벽에 한 구석에 어떻게 빛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장면인데 참 사진을 안 고르자니 그렇고 고르자니 그렇고 하여튼 뭔가가 저를 끌어당겨요. 그래서 참 기분이 좀 좋은 사진이라 그럴까요? 구도적으로 보면은 뭔가 밸런스가 그렇게 잘 잡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한데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은 좋지만 그 사진이 열 장 뭐 이렇게 묶여 있을 때 어떤 느낌을 우리한테 줄 것인가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거죠. 그 훈련을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평생 그냥 한 장 사진은 내 사진은 어떻노? 이렇게 해서 보고 마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사진도 하늘에 구름이 떠 있고 참 사진을 잘 찍었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사진도 역시 참 괜찮은 사진, 클로즈업에 대해서 참 괜찮은 사진이구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흐르는 시간의 풍경 뭐 이런 제목이었던 걸로 생각하는데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주제 속에 묶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번잡한 사진의 형태, 꼴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윤중열 씨도 기회가 되면 자신의 사진을 큰 타이틀 속에서 제대로 편집을 해서 하나의 주제를 향해 달리고 있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정하신 흐르는 시간의 풍경 아니면 시간의 풍경이라든가 시간의 풍경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 속에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사진들을 10장이면 10장, 15장이면 15장 이렇게 순서를 잘 정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실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크리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말고 다른 사진으로 한 번 더 트라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제시를 하는 법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이렇게 만든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